오늘은 하루 종일 좀 흐리고 바람까지 심한 날이에요. 그래서 여기서 따뜻한 커피 한잔 마시다가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어요. 저희 요즘 4월에 베란다는 아직까지 꽃 잔치 중입니다. 이렇게 얘는 이름이 누굴까요? 하나 맞춰보세요. 바로 연지투입니다. 지금 꽃대가 6개죠? 하나, 둘, 셋, 첫 뒤에까지. 와우. 진짜 연지투는 이렇게 생겼습니다. 자세히 보여드릴게요. 아우, 얘도 정말 꽃순이랍니다. 너무너무 예뻐요. 그리고 이거는 제가 처음 보여드려요. 바로 이렇게 생긴 이 아이는 누굴까요? 이쪽 뒤까지 꽃들을 이렇게 정말 풀감이 우리 제라늄에서 보지 못한 그런 풀감에 이렇게 꽃송이가 저게 다 피면 얼마나 클지 정말 기다리다가 기다리다가 제가 오늘 영상에 담습니다. 얘는 바로 커스틴입니다. 커스틴.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. 정말 매력 있어요. 그리고 그 옆으로 이 아이는 얘도 굉장히 수영이 좋고 본인이 알아서 이렇게 수영을 잡고 색깔도 정말 예쁩니다. 프릴감도 좋고 완볼도 굉장히 잘하는 블루밍 투투입니다. 그리고 이 뒤쪽에 얘. 얘참 예쁩니다. 얘 이름은 카푸다윈입니다. 첫 번째 꽃은 조금 엉성하게 펴가지고 제가 조금 그랬었는데 이속 색깔과 겉 색깔이 정말 정말 예뻐요. 그리고 여기는 그 유명한 돌돌돌돌 말린 피치카테. 아주 두 개가 열렸었는데 하나는 조금 위에 머리가 말라가지고 제가 잘라주고요. 얘는 또 꽃대가 계속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. 아주 이파리도 쨍하니 너무너무 예쁩니다. 그리고 얘로 한번 가볼까요? 얘는 와 거의 제 주먹보다 더 큽니다. 얘가 이렇게 완볼로 찍으면 정말 정말 커요. 얘 이름은 바로 빛나빛입니다. 너무너무 색깔이 그린 톤도 있고 핑크도 있고 찐핑크도 있고 이렇게 하얀 색깔도 있고 아주 되게 오묘한 아이랍니다. 이렇게 하나둘씩 보여드리고 있어요. 저희 집에 저쪽에는 뭐 반모도 있고 하지만 요즘에 제가 자세히 보여드리지 않아서 이 아이들을 먼저 보여드려요. 미모하면 빠질 수 없는 유지 그레이스가 저희 집에서 또 꽃대를 올리기 시작했고요. 이렇게 털이 보송보송보송한 게참 매력 있는 아이예요. 어째 저 위에서 잎작이 저렇게 나왔는지 참 요번에 신기한 꽃을 볼듯 싶습니다. 유지 프린세스 그레이스. 수영은 굉장히 좋고요. 수영도 알아서 잘 잡고 웃자라지 않고
아주 기특한 아이랍니다. 이쪽으로 보면 얘는 퍼트리 실버 웨딩. 봄부터, 이름 봄부터 계속 저렇게 꽃대를 쉼없이 올려주고 있어요. 오늘같이 이렇게 흐린 날도 이 핑크의 쨍한 빛깔이 얼마나 예쁜지 참 예쁩니다. 이런 비 오는 날은 이런 핑크의 찐핑크, 딸기 우유빛깔 핑크색을 보면 기분이 참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저쪽으로는 주황 깨순이. 이게 같은 나무인데도 저렇게 요쪽은 좀 진하고 요쪽은 연한 깨순이가 아닌 꽃이 피기도 해요. 한 나무에서. 그래서 또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얘는 레드 노바예요. 레드 노바. 얘는 비비 에일리가 지금 첫 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. 꽃은 굉장히 지금 술이 많고요. 돌돌돌 말린 게 위에 핑크빛이 살짝 돌면서 굉장히 수영도 아주 멋스럽습니다. 어머나, 보라색인 줄 알았는데 하얀 꽃이 피고 있네요. 보라색과 하얀 꽃의 합식이 되었네요. 저도 몰라가지고 꽃이 피기 전에 똑같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그래도 보라색과 하얀색이 참 절묘하게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. 너무너무 예뻐요.